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국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고 피의자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국회에 배지를 달고 자 그래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자면은 집권 여당 또는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정권 심판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줄줄이 배지를 달고 있을까?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송영길까지, 자 줄줄이 당 대표들이 지금 감옥에 있거나 또는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또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출마해서 배지를 달고 있다. 이게 바로 방탄 배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6,3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정교모. 자, 전국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형사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최대 지성단체 모임 교수 6,300명이 있는 정교모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과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성남 FC 관련 뇌물수수 뚝뚝 해산 10여 가지 혐의를 쭉 적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범죄 혐의로 2021년 9월에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1년 6개월 만인 2023년 3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학사와 입시 관련 부정행위, 그리고 딸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등등 해서 역시 10여 가지의 무수한 범죄 혐의로 2019년 11월 달에 기소돼가지고 기소된 이래 2년 3개월 만인 자 2023년 2월 1심, 3월 3년 3개월 만인 2024년에 2월 달에 제2심이 모두 징역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자, 형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줄곧 구검되지 않았습니다. 두 정치인은 시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자, 법원의 태업으로 인해서 자유로이 전국을 휘젓고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하는 겁니다. 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지극한 당연한 규결인데 범죄자가 그 힘과 배경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형사법의 철칙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개 민초는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경미한 범죄에 빠져도 재빠르게 구속하고 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직업 좋고 권력 강하고 인기 좀 있는 명사는 세상의 근본을 휘두르고 도둑을 무너뜨리고 남의 자녀 앞길을 막는 그런 막대한 범법 행위를 자행해도 온갖 교활한 자, 이 방호장치로 처벌을 피하도록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법의 집행이 아니라 문명 파괴적인 법의 농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두 범죄 혐의자의 행위 평가를 미루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태이고 국가 제도를 사법부 스스로가 경시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나 사회의 보전 그리고 결과적 효과로서의 피해 치유 등에 있는데 범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또는 그 평가자를 만년히 길게 끌어서 규범 파괴의 생태를 지속시킨다면 형벌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 불가능하게 된다. 나아가서 위법의 일상화, 비정상의 습관화, 부정의 보편화라는 불행한 사회의 풍조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강조되는 것은 행위자의 인권 보호 외에 이러한 사회적 탈규범화, 사회 전도 가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재판은 그 내용이 아무리 공정하고 전문성을 지녔어도 자, 시기가 지체되었으면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거나 자, 회복 불가능한 질서 훼손을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문적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편견은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질서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국가의 재판 제도를 약자 제도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를 수호해 주어서 법률과 자신의 부귀 영달이나 추구하는 노획 장치가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알량한 정치 이데올로기 신념을 발현하는 투쟁 도구도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재판 절차는 공공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와 소통과 협상을 거치는 것은 그것과 같은 정치 과정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헌법과 법률, 주권자 보편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형사제도와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이고 그 정당성의 근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세력과 사법적 방어 능력이 막강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를 평범한 시민의 경우와 판연하게 다르게 그 피고인 편익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정치 과정으로 타락시키는 반헌법적 작태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 외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과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법 정의는 오직 헌법과 법령에 대한 전문적 견해 그리고 국민 총체의 정의관념에 기초한 법관의 독립된 판단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고 또 그걸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재판에서는 흔히 국민 눈높이 기준 재판으로 포장되어 형용되는 비전문적인 일부 국민의 느낌이나 희망에 따르는 인면재판식 적결 판결이나 또는 산술적 다수결식 협상 판결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평가 그리고 법규범에 대한 부실한 해석, 일시적인 감정에 충실한 성급한 결론, 군중심리에 편성한 무책임한 동조에 의한 판단이 항상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민국가에서 철저한 법관 선발, 양성제와 재판 삼심제, 그리고 위헌법령심사제와 헌법재판제도 등을 갖추는 것은 바로 사법정의의 구현을 정상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 눈높이라는 척도가 타당하고 아름다운 경우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나 경제, 문화 등의 엄밀한 규범의식이 요구되지 않는 혹은 그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심각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사법정의의 확인 또는 선언에서는 결코 이 척도가 전면적 또는 우선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때 국민 눈높이가 꼭 정의로움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더더욱이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또는 어떤 단일적 경향성을 지닌 집단일 경우에는 더더욱 정의와는 거리가 먼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두 피고인에 대해서 신체 구금을 면제하고 판결을 미루는 것이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춤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정교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전에 두 피고인이 일부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일체의 형사 책임 면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당파 영합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법원이 냉철하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을 외면하고 당파를 추종함으로써 사법농단의 주역 또는 지성과 양심의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이 성명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국민은 사법정의 실현과 도덕 회복을 갈구한다 이렇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구구절절이 옳은 용도입니다. 자,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재판 지연, 이것이야말로 정치 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란가.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 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고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사법 정의를 지연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조국, 이재명, 자, 재판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배지를 달고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재판 지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자, 윤석열 정부를 급박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